이 작은 새한 마리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을 포기하고 이 탑승객들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현욱 기자. 오늘 아침 김포공항 활주로 여수로 떠날 예정이던 비행기가 이륙 10분을 앞두고 발이 묶였습니다. 열린 출입문 사이로 작은 박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기내로 들어온 새는 이내 비행기 천장 쪽으로 숨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열려 있었고, 제가 보길 때는 머리만 좀 보이더라고요. 소리가 좀 파닥나서 보니까 머리만 조금 보였고. 이 비행기는 여객 터미널이 아닌 활주로에서 승객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외부에서 새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청객인 새한 마리를 잡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박새는 벽면 진칸 덮개 위에 숨었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찾기가 쉽지 않아 승무원과 정비사 1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탑승객 123명은 결국 다른 비행기로 갈아탔습니다. 그 안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조치를 취한 겁니다. 새가 기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비행기가 지연된 사례는 처음입니다. 43톤이나 되는 비행기를 100g도 안 되는 새 한 마리가 주저앉힌 셈입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중국산 자동차용 필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유럽으로 수출까지 했는데 문제 업체, 정부 표창도 받았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의 창고입니다. 자동차 필터를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포장 상자만 보면 영락없는 국산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중국산이라고 쓰인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국산이 맞냐는 세관의 추궁에 직원은 대답을 못합니다. 이것도 수입한 거 맞죠? 세관에 적발된 이 업체들은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필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모두 100억 원어치를 유통시켰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산 필터를 알맹이만 수입한 후 포장을 씌우고 스티커를 붙이는 게 국산 둔갑 과정의 전부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2,000원짜리 중국산은 26,000원짜리 국산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3배나 뻥튀기한 겁니다. 업체들은 이 가짜 한국산 제품을 유럽 등지로 수출까지 했고 바위가 강력하게 원해가지고 일부 저희가 왜 하나는 한 컨테이너에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같이 섞여져 있으면 통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좋다며 정부로부터 수출 500만 불 탑까지 받았습니다. 04년도 07년도 수출 유공으로 상을 받은 바 있고 소비자들이나 또는 판매업자도 직접 제조한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산 제품이 국산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40대 이하 비교적 젊은 층에 대장암이 급속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2.5배 늘었습니다.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병원을 찾았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은 38살의 남성입니다. 내시경을 해보니 대장 점막에 커다란 혹이 보입니다. 암 같은 거는 뭐 전혀 생각 못했죠. 가족력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생각 못했는데. 이처럼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환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 10년 새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층 환자가 17%로 영국의 5%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동안에 누적된 그 식생활의 서구화라든가 또는 운동 부족, 비만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 스트레스가 많은 그 직장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지방질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담즙 분비가 늘고 이것이 장내 세균에 의해 해로운 성분으로 바뀌어 대장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가족력이나 염증성 대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40살부터 일반인들은 50살부터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대장암 1기에 수술을 받은 비율은 지난 1999년 13%에서 지난해 23%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치료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습니다. 5년 생존율이 65%로 64%인 미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음식의 천국 홍콩이 우리 한식의 멋과 맛에 반했습니다. 강석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세계 유명 요리의 경연장인 홍콩. 홍콩청 재계와 문화계 등 유명 인사들이 모두 우리 음식상을 받았습니다.
자쭈과 생채를 비롯해 김치와 비빔밥, 최근 국내에서 인기 있는 막걸리까지 우리 전통 가락과 문화예술품까지 곁들여 한식의 맛뿐 아니라 멋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한식과 한류 문화의 결합이라는 주제와 걸맞는 상차림에 호응은 예상외로 컸습니다. 材料, 生鲜, 有很多素菜, 也有这个肉也有是很生鲜的, 所以我特别喜欢韩国菜. 미술과 음악과 음식이 함께 어우러진 정말 많은 그 홍콩인들이 감동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한식에 한류 문화를 결합하면 이곳 호텔이나 고급 식당가 등 세계 음식의 주류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성공하면 어디서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른바 진검승부를 해야 됩니다. 한식에 대한 고급 시장의 평가는 아직 인색한 편입니다. 맛과 멋을 조화시킨 다양한 상품화는 그 벽을 넘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강수훈입니다.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가 교수 시절인 2007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 원가량을 받았다며 정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비상근 고문 자격으로 원고료와 강연료를 받은 것이라며 겸직한 게 아니어서 교육공무원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농협미국종합처리장들이 저가 판매로 쌀값 폭락을 부추긴다며 오늘 농기계를 동원해 일부 미국종합처리장을 봉쇄한 데 이어서 추가 봉쇄를 경고했습니다. 농민회는 농협조합장들에게 저가 납품을 중단하고 쌀값 대책회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밀리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청은 2012년까지 6천억 원을 들여 물류비 절감 체제를 갖추는 등 동네 슈퍼마켓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 보건소에서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한 81살 여성이 오늘 숨졌습니다. 또 지난 5일에도 독감 백신을 맞은 86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두 사람 모두 백신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9일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광부는 지난달 국민 1,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했다며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공휴일 재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1960년대 달동네가 미니어처로 되살아났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람 냄새 나던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볼까요? 조지영 기자입니다. 경제 개발을 통해 한번 잘 살아보자며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 서울로 몰려든 달동네 서민들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알사탕과 과자, 동네 꼬마들에게 구멍가게는 그야말로 천국이었고 어른들은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함을 달랬습니다. 그 시절 가장 훌륭한 외식은 35원 하던 짜장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미니어처로 되살아난 1960년대. 당시를 재현한 교실에는 조개탄 난로에 도시락을 데우는 모습이 빠질 수 없습니다. 제가 60년대를 보지 못해서 잘 몰랐는데 이 모형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촬영을 위한 이 미니어처 세트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2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고증에 상당히 중점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소품까지 신경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향수에 아련한 향수에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 사회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진 미니어처들이 지난 시절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아련한 향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